안녕하세요. 미국주부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요, 지금 당장 꽤 나온 프로그램들 중에서도 굉장히 핫한 걸몇 가지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만약에 내 비즈니스에 적합한 그런 프로그램이 있으면 한번 이용해 보시는 것도 너무 좋을 것 같아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제첫 번째로는 브라우드 잇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에요. 여기에서 비짓을 클릭을 하게 되면 이 웹사이트로 가게 되는데, 조금 내려오게 되면 이렇게 템플릿들이 있어요. 그럼 이 템플릿에서 지금 내가 당장 일하고 있는 곳이라든가, 아니면 앞으로 일하고 싶은 곳이라든가, 다른 곳으로 옮기고 싶은 곳이 있다거나 그런 직장에 관련된 거에 대한 노트를 적는 건데요. 근데 그 노트를 적으면서 어드바이스, 뭐 멘토십, 뭐 이런 것들의 정보들을 좀 얻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내려오시면 이런 식으로 좀 내가 지금 이러이러한 일을 하려고 한다라고 하면 거기에 관련된 노트들을 정리해서 적을 수가 있고요. 일을 하면서도 만약에 연봉이 올라갔다거나 뭐 그런 것도 노트를 계속해서 하실 수가 있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직장에서 하는 그 디테일들을 전부 다이 안에다가 정보를 집어넣어서 그거를 정리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영상을 틀어서 보면요, 제일 첫 번째 가이드, 내 라이프를 가이드, 내 인생을 가이드를 해주고, 그리고 내 직장 코치를 해주고, 그리고 파트너를 해주고, 뭐 이런 글들이 먼저 보이기 시작하네요. 저 같은 경우는 어느 곳에서 일을 하게 되면, 그리고 뭐 프리랜서로 일을 하든 아니면 프로젝트로 일을 하든 내가 지금 당장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항상 노트를 하거든요. 근데 그 노트를 한걸 가지고 제 레즈메를 올린다거나 아니면 제 웹사이트에다가 이러이러한 일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PR을 하는 그런 사이트를 이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적기 위한 그런 정보들을 집어넣기도 하고, 나중에 만약에 좀 나이가 좀 들어서 자서전을 쓰고 싶다 하면 이런 내가 여태까지 집어넣었던 정보들을 보고 자서전을 써도 되고요. 두 번째로 가져온 프로그램은 크레디블이라고 하는 앱이에요. 이거는 핸드폰 앱인데, 우리가 얘기를 하다 보면 똑같은 단어를 계속해서 이용을 한다거나 뭐 뭐 이런 게될 수도 있고, 아뭐 이런 게될 수도 있고, 솔직히 말해서 뭐 이런 말이 될 수도 있고, 특히 영어를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떤 분들 얘기할 때, 특히 저 학교 다닐 때 like 이런 단어를 진짜 많이 쓰거든요. Like in like talking stages, and it's just like you're like labeled that, and it's like people like are considered like you can't like you're just like confused and like 이런 것보다는 like 뭐 이런 걸 되게 많이 쓰는데, 말을 쓸 때마다 앱에서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 말 쓰지 말아라, 뭐 이렇게. 내 말투를 위해서 좀 약간 바꾸는 것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게 굉장히 좀 인기가 생각보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그 다음 건 Survey라고 하는 프로그램이에요. 이거는 말 그대로 Survey를 받는 앱인데, 이 사이트 밑에 가면 Feedback이라고 있습니다. 그럼 이곳을 클릭을 하면 내 서비스가 어땠는지 아니면 이 웹사이트가 어땠는지 그거에 관련해서 유저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여기다 답을 써주고 서밋을 누르기만 하면 이메일로 받을 수 있어요. 어떠한 메시지를 나한테 보냈는지. 굉장히 심플한 앱이고요. 이미 시중에 너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뭐 무조건 구매를 하시면 좋겠다라고는 제가 말씀을 드릴 순 없지만, 어차피 이렇게 피드백을 주고 싶은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이메일을 보내거든요. 굳이 이런 게 그렇게 많이 필요할까 뭐 이런 생각은 들긴 하는데, 그래도 인기가 많은 게 보여집니다. 털닙이라고 하는 앱입니다. 어떤 분들은 시간으로 시간당 그렇게 일을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을 위한 그런 타임 트래킹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이용을 할수 있어요. 저도 제가 컴퓨터를 계속 켜놓고 이것저것 일들을 한꺼번에 많이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그거를 트래킹을 자잘하게 다 해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데이터도 얻고, 뭐 위클리에 이 정도의 일을 이런 일들을 했었고, 한 달치를 보면 이 정도의 내가 시간을 쏟고 있고, 이런 것들을 한눈에 볼 수가 있는 그런 앱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다음 거는 이걸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링크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데이터를 뽑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링크드인 이 사이트에 들어가서 회사 이름, 이메일 주소, 그리고 전화번호를 데이터를 뽑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데이터를 가지고 거의 대부분 전화를 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고요, 이메일을 보내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런 거 있잖아요. 어느 회사에 웹사이트가 너무 예쁘지 않다. 그러면 만약에 제가 웹사이트 디자이너라고 하면 그쪽에 연락을 해서 이메일을 쫙 돌리는 거예요. 이러이러한 웹사이트를 내가 만들어 줄수 있다, 이런 서비스를 내가 제공을 해줄 수 있다, 뭐 이렇게 이메일을 싹다 돌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비즈니스를 정말 많이 해요. 근데 보면 거의 링크드인 이쪽으로 연동을 해서 이런 정보들을 굉장히 쉽게 뽑을 수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프로그램들은 예전부터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 정말 돈이 되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사요, 이런 프로그램들을. 이런 데이터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소파라고 하는 앱입니다. 이거는 iOS 앱이고요. 비짓 보시면은 웹사이트가 있고 그 밑에 앱스토어에서 아이폰하고 아이패드 이렇게 보이는데요. 이거는 개인을 위한 앱이에요. 앱을 이용하게 되면 내 핸드폰 안에 있는 파일들이라든가 노트도 할
할 수 있고요. 앱들을 정리를 할 수도 있고 리뷰를 남길 수도 있고 그러니까 노트를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리하고 노트하고 이 앱은 내가 이래서 이용을 하고 있고 뭐 이런 식으로 거의 대부분 핸드폰으로 시간을 보내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저는 너무 작아서 솔직히 핸드폰 보는 시간보다 저는 차라리 컴퓨터를 이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컴퓨터에 들어가는 이런 앱들이 있어요. 이런 프로그램들 이용을 해서 내 파일들을 정리를 해가지고 그렇게 이용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핸드폰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거는 AI를 이용을 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우리가 줌으로 미팅을 해요. 자동으로 내가 미팅한 그 영상이 저장이 되고요. 그럼 그 저장된 영상이 AI를 이용을 해서 글을 써주는 거예요. 내가 무슨 말을 했고 상대방이 무슨 말을 했는지 전부 다 적어주고 그리고 AI가 이런 식으로 중요한 것들을 하이라이트를 쳐준다거나 줄거리를 만들어준다거나 뭐 이런 일들을 AI가 이제 복잡한 일들을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미팅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이런 앱들을 이용을 하시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아주 아날로그처럼 직접 그냥 종이에다 글을 쓰고 그렇게 하고 있기는 한데 이제 미팅 수가 너무 많아지고 그럼 이제 그때는 저도 이런 툴들을 이런 앱들을 이용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건요. 아우럴베이스라고 하는 건데 이런 것들도 AI가 생기고 나서 굉장히 많이 쏟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앱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런 식으로 아이디라든가 이름이라든가 만약에 어떤 책을 읽었다 그러면 그 책의 줄거리를 제가 직접 여기서 써가지고 데이터를 넣기도 하고요. 아니면 뭐 주소를 넣는다거나 그런 것들을 이곳에 다 집어 넣은 다음에 AI를 이용을 해서 내가 필요한 데이터를 정리를 해서 다 받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름을 집어넣고 정보를 집어넣었어요. 이렇게 다 집어넣은 다음에 밑에 보시면 AI 채팅을 이용을 해서 정보를 얻고 싶다 그러면 내가 넣은 그 정보를 토대로 데이터를 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여러 가지 정보들을 다 정리를 해서 이곳에 집어넣고 저장을 해놓고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AI한테 물어보는 거죠. 저번 달에 나의 수익은 어땠어? 뭐 이런 식으로 오럴리라고 하는 AI 툴인데요. 브랜드 이름이라든가 나와 비슷한 브랜드 다른 회사들을 스파잉을 하는 뭐 그런 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웹사이트를 들어가서 보게 되면요. 조금 더 이해하시기 쉬우실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에 핸드폰을 판다고 하면 핸드폰 케이스가 됐든 핸드폰을 판다고 하면 관련된 그 회사들을 쭉 뽑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회사들이 어떤 식으로 비즈니스를 하는지 마케팅을 하는지 볼 수가 있고요. 랭킹대로 나오거든요. 넘버원은 어떤 사이트, 넘버투는 어떤 브랜드 이런 식으로 나오고요. 그 브랜드들이 어떤 식으로 일을 하고 있는지 데이터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내 회사, 내 브랜드 이름이 어디에서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는지 온라인에서 그런 것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요거를 이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딱 정확한 이 오럴리라는 프로그램을 이용을 하는 건 아닌데 제 브랜드 이름하고 지금 제가 제공을 하고 있는 서비스라든가 물건들 이제 그런 사이트들을 만들어서 있는데 어디에 노출이 되고 있는지 어디서 그 키워드들이 많이 이용이 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자동으로 찾아가지고 리서치를 해줘서 저한테 이메일을 2주에 한 번씩 보내주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툴들을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다른 회사들이 좀 오래된 그런 회사들이 어떤 식으로 마케팅이라든가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지 그런 걸 보시기에 너무 좋지 않을까 해서 가져와 봤습니다. 그 다음 거는 아마도 새로운 비즈니스를 하시기에 좀 좋지 않을까 아시는 게 너무 좋지 않을까 해서 가져와 봤는데요. 마이크론스라고 하는 사이트입니다. 여기에서 비즈니스 클릭해서 이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요. 그리고 그 위에 바이 스타트업이 있고 그 다음에 셀 스타트업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아마 셀을 많이 가게 되지 않을까 주제에 맞춰서 어떤 웹사이트를 만들었다고 하면 그거를 파실 수도 있고 살 수도 있는 그런 사이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우선 여기 보시면 AI 라이팅 플랫폼이라고 적혀져 있고요. 그리고 1년에 2,400불 정도 벌고 그리고 가격은 3,000불이다 이렇게 나와 있기도 하고요. 그 옆에 있는 AI SEO Analytics 툴이라고 적혀져 있어요. 1년에 2,000불이 수익으로 들어오고 그리고 8,000불로 이 사이트를 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1년에 14불 지금 만든 지 별로 안 됐기 때문에 이 정도 들어오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리고 가격은 200불이라고 적혀져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어떠한 사이트를 만드시기가 좀 쉽지 않다 그러면 이런 사이트에 들어오셔서 그냥 구매를 하시고 그리고 이용을 하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걸 비즈니스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만약에 물어보신다면 이미 예전부터 이런 비즈니스를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이트를 만들어 놓고 딱 정확한 뭐 잡블로그 이런 거 말고요. 딱 한 가지 주제를 정해서 트래픽을 많이 만들어 놓은 다음에 이런 사이트에 들어와서 파는 거예요. 이 사이트 말고도 플리파라고 하는 사이트도 있고 여러 가지 사이트들이 있어요. 이렇게 팔 수 있는 사이트들, 도메인 주소도 팔 수 있고 아니면 웹사이트 자체를 파는 것도 있고요. 소셜미디어 내 어카운트를 파는 것도 있고 아니면은 아마존 어카운트라든가 뭐 이베이 어카운트가 될 수도 있고 엣지가 될 수도 있고 그런 거를 파는 어카운트를 파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왜 파냐? 파면 돈이 되냐라고 하신다면 우선 웹사이트는 구글에서 노출이 되기까지가 6개월 이상이 걸린다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구글에서 업데이트가 될수록 이게 트래픽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노출되는 키워드들도 많이 노출이 됐다가 갑자기 꺼지기도 하고 막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생기
생기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이미 만들어져 있는 사이트를 구매를 하시면, 이미 트래픽이 좀 만들어지고 있는 사이트를 좀 구매를 하시면 좀 더 빠르게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좀 나가는 거고요. 우리가 도메인 주소 같은 경우도 백링크가 어느 정도 달렸는지에 따라서 가격이 확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랑 비슷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엣지 어카운트든 아마존 어카운트 이런 곳들은 우리가 비즈니스를 할 때 리뷰들이 달려요. 셀러 리뷰가 달리는 곳도 있고 제품 리뷰들이 달리는 곳도 있어요. 그러면 셀러 리뷰들이 잘 달리면 아마존에서 좀 더 내 제품들이 노출이 되는 곳도 있고 그걸 토대로 월마트 어카운트를 오픈을 하실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들을 좀 더 폭넓게 비즈니스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특히나 뭐 엣지도 마찬가지고 이베이도 뭐 모든 플랫폼들이 다 마찬가지인데 그 플랫폼마다 정책이 전부 다 달라요. 근데 그 정책에 위반되는 행동을 하면 갑자기 내 셀러 어카운트가 지워진다거나 이런 일이 발생을 해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다른 사람의 그 셀링 어카운트를 구매를 하셔야 되거든요. 굉장히 비싸게 내 어카운트들을 팔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곳은 제가 개인적으로 이용을 하고 있는 웹사이트를 만들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이거는 한 몇 년 됐어요. 브릿지라고 하는 이 프로그램을 이용한 지 몇 년이 됐는데 이곳은 리셀링 어카운트도 팔고요. 그러니까 브릿지라는 이 브랜드 이름으로 이 웹사이트 만들어준 이 프로그램 자체를 팔 수가 있어요. 아니면 화이트 레이블이라고 해서 이 브릿지라는 이름을 아예 지워버리고 내 브랜드 이름화해서 이 프로그램 자체를 파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화이트 레이블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구매를 했어요. 몇 년 전에 구매를 해서 내 브랜드 이름으로 이 웹사이트를 만들어주는 프로그램을 팔기도 합니다. 요즘에도 AI가 나왔기 때문에 너무 쉽게 웹사이트를 만들 때 그냥 몇 자만 적으면 AI가 웹사이트 디자인을 다 만들어주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세워서 계속해서 컨텐츠 만들고 웹사이트를 만들어주는 그런 홍보를 하고 그 홍보로 인해서 내 웹사이트에 내 개인 웹사이트 내가 지금 비즈니스하고 있는 웹사이트에 트래픽이 많이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고 노출이 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애드센스를 이용을 하시든 아니면 뭐 다른 걸 이용을 하시든 약간의 순수익이 발생을 한다고 하면 이제 이런 마이크론스라는 사이트에 와서 내 웹사이트를 파는 거죠. 그렇게 와일레이블이라든가 리셀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파는 곳이 굉장히 많아요. 프로그램들을. 그래서 한 군데를 알려드리자면요. 먼치아이라고 하는 곳인데 여기는 새로운 디벨로퍼들 그러니까 새롭게 런칭을 하는 사람들이 이용을 하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본인들이 프로그램 아니면 이북이라든가 뭐 PDF 파일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들을 여기다가 이제 뭐 홍보를 한다 이런 걸 올리거든요. 그럼 여기에서 들어가서 뭐 PLR이라고 하면 이거 자체를 다시 되팔 수 있는 라이센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런 라이센스들을 하는 프로그램이라든가 그런 데가 있어요. 그럼 거기서 구매를 해서 내가 사이트를 만들고 그걸 여기다 이렇게 파는 거죠. 사이트 자체를 팔거나 이렇게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제가 또 이용을 자주 하는 곳은 ThemeForest라고 하는 사이트예요. 여기 사이트에 들어오시면요. 우리가 잘 아는 Airbnb라든가 아니면 구인구직 그런 사이트를 만들어서 그 안에 자동으로 지금 새롭게 올라와 있는 Airbnb 안에 들어있는 그 숙소라든가 아니면 구인구직 그런 정보들을 내 사이트에 집어넣어서 계속해서 노출이 되게끔 해서 트래픽이 들어오게끔 그래서 그 사이트 자체를 또 이런 마이크론스라는 사이트에 들어와서 내 사이트를 파는 거죠. 그래서 웹사이트 자체를 오랫동안 끌 필요도 없고요. 잠깐 반짝으로 한 달만 광고를 조금 돌리고 사람들이 좀 들어올 수 있게끔 하고 그래서 순수익 같은 게 좀 나면은 거기에 집어넣고 여기 정보에 집어넣고 그렇게 파실 수가 있는 거죠. 저는 제가 웹사이트를 여러 가지를 만드는 이유도 솔직히 이런 사이트에다가 이런 마이크론스라든가 플리파라든가 이런 곳에다가 파는 목적도 있어요. 그래야지만 한꺼번에 수익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비즈니스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우리가 애드센스 이런 거는 진짜 하루에 몇만 명이 들어와야 끔 벌 수 있는 게 애드센스 이런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애드센스는 그냥 옵션으로 패시브 인컴으로 그냥 달아 놓는 거라고 그냥 생각을 하시고 거기 안에서 물건도 조금 팔아보시고 만약에 물건이 팔렸다 그럼 그것도 수익이잖아요. 그럼 그 수익을 정보를 집어넣어서 이 사이트를 파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여러 가지 사람들이 좋아하는 제일 인기가 있는 것들로 가져와 봤고요.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